강원대군을 혹시 잃을까 그 불안에 휩싸인 이 문정왕후. 문정왕후는요 가만히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분노를 누군가에게 마구 쏟아붓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였겠습니까? 인종. 맞습니다. 인종한테요? 근데 어떻게 인종한테 그거를 해요? 아들이니까. 아, 맞네, 아들이네. 문정왕후는요, 인종이 문안을 올 때 이렇게 원망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대윤 때문에 우리 모자는 죽을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아... 와... 근데 저는 아까 이미 이 막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네. 인종이 자랄 때 그럴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컸을 때, 크면서.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는 좀 당해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교수님, 인종의 묘에서 인자가 한자로 뭐죠? 어지림. 어지림입니다. 인종은요, 매번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우와, 진짜로? 어떡해. 진짜 착하다. 어떡해. 인종은 문정왕과 계속 다그치자 어머니가 불안한 건 다 자기 탓이라면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땅에 오랫동안 엎드려서 문정왕후를 달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잘 키웠다. 근데 너무 착하다. 어머. 그리고 인종은요 자신을 보호했던 대윤파가 깜짝 놀랄 어명도 내립니다. 바로 소윤파였던 윤원영. 윤원영을 승진시킵니다. 유배가 아니라 승진시킵니다. 오, 대인배다. 네. 정삼품 도승지였던 윤원영은요 총 2품 공조 참판이 됩니다. 큰 사람이다, 큰 사람. 대인배다. 네, 진짜. 아, 인종은 기록에도 천성이 순하고 착하다, 그리고 효심이 깊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길러준 어머니 문중왕후에 대해서 뭐 싫은 티를 낸다던가, 또는 소윤 세력을 뭐 제거하려고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인종에게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의 속마음에는 문정왕후가 굉장히 어떤 냉정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사나운 그런 모습들에 스트레스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인종. 그런데 인종이 즉위한 지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갑자기 궁궐에 비상이 걸립니다. 인종이 극심한 설사를 앓더니 급기야 두루눕고 만 겁니다. 잠깐만.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자, 그런데요, 이게 인종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당시 인종의 상태는요, 몸의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진짜. 자, 이때 대윤 어땠을까요, 대윤? 대윤. 아, 이거 대윤. 비상이지. 덜덜덜덜덜. 그렇죠, 지금. 비상이지. 네. 역전됐어요. 대윤 쪽 지금 비상 걸립니다. 왜냐면 인종은 아직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거든요. 와. 이대로라면 순서상 중종의 적자 경원대군. 와. 아이고야. 판이 진짜 제대로 엎어지기 전이다. 자, 이러자 대윤 윤임은요 경원대군 대신 중종의 후궁들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 대윤 세력과 은밀히 작전을 짰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때 그 반대편에 있는 문정왕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윤인, 대윤이 경원대군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겠죠. 네. 그렇게 대윤과 문정왕후가 각자 목숨부지를 위해 날이 선 그때 인종이 온 힘을 짜내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경원대군에게 전위한다.
경원대군을 다음 왕으로 세우라는 어명이었습니다. 와. 이말 한마디에 대윤의 희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죠. 아니 인종이 얘기하잖아. 그럼 뭐 누가 반대해요? 이제 어명인데. 네. 자, 그렇게 인종이 승하하고 5일 후인 1546년 7월 6일 12살 경원대군이 드디어 조선 제13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바로 명종. 그리고 문정왕후는요, 왕이 된 아들과 함께 조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문정왕후가 어린 명종을 대신해서 정사를 돌보는 겁니다. 영호 씨 혹시 이 제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배웠죠. 배웠죠. 수렴청정. 수렴청정. 수렴청정에서 수렴은 발을 내린다라는 뜻이고요. 청정은 왕을 대신해서 국가 정무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수렴이 발 친다. 네,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거. 네, 발을 치고 그 뒤에서 정사를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 이 수렴, 발을 내리는 건요. 문정왕후 때 처음으로 합니다. 그전에는요? 문정왕후 이전에 수렴청정을 했던 성종의 할머니 정희왕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때는요. 직접 편전에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거처에서 중요한 사안을 보고받고 결정을 했죠. 이야. 그런데 문정왕후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수렴청정을 펼친 겁니다. 조선 최초로 직접 왕이 업무를 보는 편전으로 나와서 국정을 신하들과 함께 본 거예요. 와. 그리고 놀랍게도 경연 자리에도 왔어요. 문정왕후 참석합니다. 여주가 맞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신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문정왕후는요,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내세웁니다. 나서서 논의를 주도했고요, 비판은 또 강하게 제압하기도 합니다. 유님과 이 대윤파가 어떤 죄를 지어왔는지 한번 이 좋아요, 고 좋아요 계속 주렁주렁주렁 이야기합니다. 이야. 이 말을 들은 문정왕후, 그 죄가 크니 유님과 대윤파를 유배보내라. 그런데 대신들이 문정왕후의 그 계획에 극제동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정왕후가 벌주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대신들이 물고 늘어지니 잘못된 절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유님 등에게 실로 죄가 있다면 승정원에 하교하시어 그 죄를 조사한 뒤에 죄를 줘야 합니다. 사실 문정왕후가 자신의 동생인 윤원영에게 사전에 몰래 밀지를 내렸거든요. 바로 유님을 몰아낼 계획을 만들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윤원영을 시켜가지고 여론몰이 했으니까 이런 건 옳지 않다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문정왕후는요, 신하들에게 벼락같이 화를 냅니다. 예전부터 유님이 나와 명종을 죽이려 한 걸 알면서도 대신들은 아무도 벌하려고 하지 않았다. 유님이 위협이 되는 존재인 걸 알면서도 다들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내가 답답해서 윤원영에게 시켜서 유님의 죄를 공론화하라고 말했다. 아예 대놓고 사전에 밀지 내린 걸 인정을 합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반대하는 대신들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이 문정왕후. 그런데 마침 이때 유님과 대윤파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상소로 올라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을까요? 인종께서 승하하신 뒤에는 몰래 관신과 결탁하여 불쾌를 도모했으니 그 정상을 추구해보면 죽여도 죄가 남습니다. 호시탐탐
문정왕후와 명종을 노리던 유님이 이 대윤파와 힘을 합쳐서 역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정순붕이라고 하는 대신이 올린 상소인데요. 이 정순붕은 윤원영 측에 붙은 일종의 소윤 세력의 핵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소를 올림으로써 문정왕후가 칼춤을 마음껏 출 수 있는 일종의 판을 깔아준 그런 역할을 한 상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하필 이 타이밍에 상소가 올라갔네요. 그렇죠. 이 상소 한 장이 조정의 분위기를 단숨에 뒤집어버립니다. 대윤파의 역모의 혐의가 분명하게 씌어진 이상 이제 누구도 문정왕후에게 반기를 들 수 없게 된 거죠. 자칫 역모죄를 쓴 사람을 편들었다가 같이 날아가죠. 그렇죠. 결국 대윤의 수장 유님 어떻게 됐을까요? 유배, 근데 유배는 안 끝났을 것 같아요. 무조건 사약. 무조건 유배지에서 사사. 네. 유님과 함께 엮였던 대윤들 역시 사사.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요, 문정왕후는 유님과 대윤파 신하들의 목을 잘라서 3일 동안 거리에 전시해 놓도록 명하기까지 합니다. 와, 문정왕후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절대로 이제 반대하지 못하도록 아예 쐐기를 박는 거네요. 맞습니다. 문정왕후와 윤원영이 바로 이 대윤 세력을 제거한 이 사건 을사사화. 이때 유님을 중심으로 대윤파의 대신들 그리고 대윤파와 뜻을 함께한 젊은 관리들, 종친들이 대거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화를 당한 사람 가운데는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중립을 지켰던 신하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문정왕후의 뜻에 반대했다는 것, 문정왕후는 권력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사사했던 겁니다. 너무 싫어. 아니야. 조선 조정의 피바람을 몰고 온 을사사화. 그로부터 2년 후인 1547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또 한 번 조정을 뒤흔듭니다. 사건은요, 한 신하가 흉흉한 괴문사가 있다면서 문정왕후에게 이것 좀 보십시오 라고 갖다 바치면서 시작이 됩니다. 뭐라? 무예가 어쩌고 어찌해? 대체 어느 놈이 이따위 망상스러운 짓거리를 했단 말이냐? 그가 바친 괴문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 빨간색.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자, 이 벽서는요, 조선시대 말죽거리에 있었던 양재역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 역이란 곳은요, 여행자들한테 이 말을 빌려주고 숙식을 제공하던 곳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 북적북적 많았겠죠. 다 보고. 자, 문정왕후는요, 이 벽서의 내용을 보고요,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자, 그리고요, 윤원영과 소윤파 이들은요, 이 바르르 떨고 있는 이 문정왕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마, 이런 흉한 문자를 써붙인 놈들은 대윤 잔당의 소행이 틀림없사옵니다. 이번 차는 조정 안팎에 있는 대윤의 잔당들을 발본색으로 하시 초토시키셔야 하실 것이옵니다.
대윤 잔당이 남아있어가지고 이런 사달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살벌한 숙청이 시작됩니다. 문종왕후는요, 대윤 세력의 잔당 20여 명을 가차없이 유배보냅니다. 그걸 시작으로 이 대윤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모조리 유배를 보내거나 죽게 만듭니다. 이 사건을 양재역 벽서 사건 혹은 을사사화의 연장 속에서 정미사화 이렇게도 불립니다. 문종왕후는요, 을사사화부터 시작해서 무려 5년이 넘는 동안 대윤파를 집요하게 숙청합니다. 그동안 대윤의 핵심부는 물론이고요, 그들의 가족, 권력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까지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처벌한 어마어마한 숙청이었습니다. 와, 아니 무슨 당시 기록에는 조정에 어진 사람들이 다 유배가거나 죽어서 조정이 텅 비었다 이런 이제 기록도 보이고 있습니다. 와, 텅 비.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권력을 더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윤원영이 이 직을 여러 번 하면서 벼슬을 팔고 뇌물을 받기를 마치 시장의 장사꾼같이 하였다. 비리, 비리. 맞습니다. 바로 매관 매직을 한 거예요. 그렇게 2조 판서직에 있으면서 장사꾼처럼 돈을 받고 벼슬을 판 겁니다. 당시 높은 벼슬을 얻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많은 뇌물을 바쳐가지고 윤원영의 환심을 사려고 난리였습니다. 더 큰 일은 문정왕후가 윤원영을 위해서 조선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았던 이것까지 허락합니다. 조선 사대부를 경악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윤원영의 처 정난정에게 정일품 외명부 정경부인의 직첩을 내리노라. 자, 이 장면은요, 문정왕후가 윤원영의 부인 정난정에게 정경부인이란 직첩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아, 근데 이게 왜 사대부들이 경악할 일이었을까요? 정경부인은 당시 일품에 해당하는 고위 문무관의 정실 부인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난정은요, 원래 노비의 딸이었는데요, 윤원영 눈에 들어서 첩이 되었거든요. 진짜? 정경부인은 첩의 신분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작후였죠. 와, 근데 최고 품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문정왕후가 직접 그 법도를 깨고 윤원영의 첩에게 정실 부인으로 공식 인정을 해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조선의 근간과 법도를 흔들며 절대 권력을 자랑하던 문정왕후. 그러던 1553년 7월, 문정왕후는요, 명종과 대신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정왕후는 모두가 깜짝 놀랄 선언을 합니다. 다시는 정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문종왕후가 8년간 해온 수렴청정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명종의 나이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명종이 20살이 되는 해에 문종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그만두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게 왕이 나이가 어려서 대신하는 것이잖아요. 모우나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그 때가 된 것이죠. 그만할 때가. 그렇게 한 순간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은 종료가 됩니다. 드디어 직접 정치를 하게 된 명종.
근데 일단은 기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내 나라 안에서 이제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거니까. 약간 해방된 그렇죠, 느낌이 들었겠네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런데 명종의 꿈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 왜요 또? 여전히 조정에 문정왕후의 분신들이 남아있었거든요. 아... 문정왕후는요, 윤원영을 통해서 조선 조정 대신들을 움직였고요. 원하는 게 있으면 명종을 직접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오. 물러난 뒤에도 끊임없이 간섭한 어머니 문정왕후. 근데 아니, 모든 걸 어머니 뜻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문정왕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록을 한번 보시죠. 꾸짖고 호통을 쳐서 마치 민가의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대하듯 함이 있었다. 문정왕후가 왕이 명종을 불러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민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왕인데. 왕인데. 게다가 더 안타까운 거는요. 명종은 어머니한테 혼나고 울기까지 했답니다. 오. 조선의 왕이 어머니 문정왕후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물러난다고 선언했지만 완벽하게 물러나지 않은 문정왕후. 결국 명종은 1559년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명종이 자기가 주도하는 정치를 하겠다 결심한 거죠. 오. 자, 이 명종은요, 조정에 왕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키워가지고 문정왕후와 자신의 그 외삼촌 윤원영의 힘을 서서히 빼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명종의 움직임을 본 문정왕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렀대요. 왜 왕을 불러서? 진짜 웃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윤원영이 아니었다면 상에게 어떻게 오늘이 있었겠소?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친 겁니다. 명종의 견제 속에서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문정왕후. 그런데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권력을 놓게 됩니다. 권력을 놓게 돼요? 1565년 4월 병을 앓던 문정왕후가 세상을 뜨고 만 겁니다. 향년 65세. 그녀의 20년 권세가 이렇게 끝난 겁니다. 아... 막대한 권력도 재물도 다 내려놓고 눈감아 했던 문정왕후. 그녀에게는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그 무덤 우리 처음에 봤었던. 아~ 맞습니다. 바로 남편 중종 옆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어? 혼자 있는 대릉 혼자였잖아요. 그렇죠? 어? 문정왕후는 왜 중종 옆에 못 묻혔을까요? 왜냐하면 중종이 묻힌 곳은 정릉이었는데 여기가요, 비가 많이 오면요 정릉 주위가 계속 물에 잠기는 겁니다. 아, 터가 안 좋네. 그러니까 아들 명종이 그런 자리에 어머니 문정왕후를 묻을 수 없다면서 다른 자리를 원했고, 그게 지금이 어디다? 태릉. 태릉 자리였던 겁니다.
그렇게 문정왕후는 태릉에 홀로 묻히게 됩니다.